네, 안녕하세요. 그러나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에 있는 도림 아파트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시는 고객께서 전체적으로 창호 교체 공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 현대 LNC에서 나온 홈사시 제품으로 교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창호는 제품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공입니다. 시공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관 입구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양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오늘 설치할 창을 이렇게 양중을 하죠. 윗발코니 부분에 지금 창틀이 안착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설치된 창은 현대 LNC에서 나온 홈사시 131이죠. VF131 발코니 전용 창입니다. 네, 지금 현재 벽체에 고정한 모습인데요. 안쪽에 보강심이 있습니다. 보강심에 칼부록으로 고정을 했죠. 둥그랗게 구멍을 뚫어서 깊이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면을 하얀 둥그런 캡으로 마감을 처리합니다. 여기가 이제 오래된 노후 아파트 이렇게 창호 교체 공사하게 되면은 이 골조가 틀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바로 창틀을 이렇게 세워놨을 때에 각을 잘 맞춰서 고정을 해놓게 되면은 틈이 벌어진 게 적은 게 있고 많긴 많은 게 있죠. 지금 현재 이 고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틈이 조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상단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틈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죠. 바로 이게 창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기존 골조의 각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폼으로서 꼼꼼히 총진을 잘해서 마감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전면 발코니 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벽돌로 받쳐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빈 공간을 다 폼으로 꼼꼼히 채워서 수평을 잡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부에 폼으로 꼼꼼하게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공간이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창틀을 안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도. 창틀을 시공할 때는 이렇게 콘크리트 보면 물끊기 공이 보이죠? 이 물끊기 공 안쪽으로 창틀을 넣어서 시공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충진을 꼼꼼하게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진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충진이 되어 있죠. 봉투 일체형 창입니다. 이렇게 창틀 폭이 넓은 건 폼을 쏠 때는 3일 걸쳐서 시공을 합니다. 가운데 한번 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한번 바깥쪽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3회 충진을 급수간이 꼼꼼하니 틈새가 없도록 충진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이렇게 프라이머도 바르고요. 프라이머의 역할이 콘크리트 면에 공국을 이렇게 메꿔주면서 실리콘이 오랫동안 잘 버티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요. 실리콘을 지금 이제 근으로 쏘고 있습니다. 아주 깊숙하니 많이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내가 봐도 엄청 들어가네요, 실리콘이. 이렇게요. 네, 실리콘은 이렇게 깊숙하니 들어가 있고 아주 한마디로 허무하니 바르고 있습니다. 면을 반질하게 헤라질도 하고요. 이렇게 헤라질하고 나서 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게 되면은 실리콘 선이 반듯하게 나오죠. 그리고 헤라질하면은 면이 반질하게 되고요. 이 실리콘은 실내구용 우레탄 계열의 실란트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죠. 페인트 작업이 가능한 실란트입니다. 헤라질하죠. 이렇게 면을 반질반질하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발코니 외부 쪽에 바르는 실리콘은 실란트로서 이렇게 꼼꼼하게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리콘 작업을 할 때도 외부에 걸쳐 있는 난간대 있죠? 난간대 고정하는 부위, 이런 부위에도 실리콘으로 저렇게 도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대로
물이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이 타고 들어가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감싸주는 겁니다. 창틀 하부 쪽입니다. 난간대 부분인데 이렇게 외부 쪽에 실리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예 위장하듯이 도포를 해서 실리콘을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누수가 일체 없죠. 특히 난간대 부위에 고정된 부위 이런 부위에는 굉장히 실리콘으로 꼼꼼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깃발코니에 보면은 창틀이 안착이 되어 있고 방충망까지 다 되어 있네요. 방충망이 스텝블랙 코팅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른거리지 않죠? 시야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스텝블랙 코팅망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녹이 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선 몰딩 이렇게 치수에 맞춰서 절단하는 작업인데 바로 창틀을 수용한 다음에 마감 작업으로서 문선 몰딩으로 마무리를 해주죠. 네, 창틀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문선 몰딩으로 창틀과 그러니까 초코보드 덮여 있는 부분의 틈새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깔끔하니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창문이 주방에서 뒷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입니다. 롱창이죠. 이런 창 같은 경우 시공을 잘못하게 되면 창문이 틀어지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단열이라든가 방음 다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는 바로 하부 창틀의 스프링이 안 맞을 경우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딱 겹쳐보게 되면 창문이 두 개가 일직선이 반듯하게 되지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부에서 하부로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반듯하죠? 바로 이게 하부 수평이 잘 맞고 수직이 정확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공이 돼야죠. 네, 이렇게 핸들도 장착하고요. 우리 공인댁은 자동 핸들입니다. 잠김 장치가 자동으로 된 자동 핸들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공인댁의 유리 사양은 24mm 두께의 복층유리입니다. 간봉은 단열간봉입니다. TPS 단열간봉입니다. 그 다음에 V코팅이 된 칼라는 블루 칼라로 시공됐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크에 보게 되면 B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B종이 찍혀있죠. 바로 B종이 V를 표시해주는 겁니다. 뒷방 뒷발코니입니다. 이런 창을 하프창이라고 합니다. 허리목 이상으로서 설치된 창들을 이러한 창들을 설계할 때 특히 핸들 부분 위치도 중요합니다. 핸들을 갖다가 창문 중간에 이렇게 핸들을 달게 되면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여기에 설치된 창문의 그 핸들은 약간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즉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시공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원대의 시공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창호 교체 공사는 제품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바로 시공이에요. 제가 시공할 때 정말로 관리를 많이 하고 좀 간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평, 수직도 잘 맞춰야 되고 또한 거기에 사용하는 부자재 바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창틀과 골조 사이에 만나는 빈틈 공간을 채우는 폼 시공 아주 꼼꼼하게 단열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인대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골조가 이렇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크랙이 좀 많이 가있습니다. 창틀 하부 발코니 쪽에는 시공할 때 용도에 맞는 실리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장하듯이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외쳐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공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시공할 현장을 전체적으로 삥 둘러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곡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